안녕하세요, 코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프리뷰와 부품 다듬기를 했었던 제베리다 1대 144 스케일 에어버스 A350-1000 시빌 에어라이너 가조립 드라이핏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풀 버전과 숏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가조립에 필요한 마스킹 테이프와 목공용 풀입니다. 가조립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부품들을 임시로 조립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제작할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조립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노즐 엔진 기어 수납부하고 측면 격벽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노즐 엔진 기어 수납부, 측면 격벽 부품, 네,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더. 이 측면 격벽 분할은 민항기 키트에서는 흔하지 않은 부품 분할입니다. 네, 좀 보기 드문 부품 분할인데 치대지다가 요거까지 또 분할을 또 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접착이 됩니다. 여기 이제 노즐 엔딩 기어 스트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노즐 엔딩 기어 스트로 부품도 지금 하나 둘 세 개 링크까지 하면 네 개 정도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네. 좀 세밀하게 좀 분할한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조종석 바스터브, 조종석 바스터브하고 전방 계기판 좌석인데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미리 조립을 좀 해놨습니다. 전방 계기판 좌석 세 개, 네, 뒤쪽에 또 격벽 부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잘 분할을 했고요. 부품도 잘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상태에서 바로 좀 전에 만졌던 노즐 엔딩 기어 수납부 격벽을 요거 여기다가 딱 끼우는 거죠. 여기에 목공용 풀로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목공용 풀이라서 이렇게 많이 접착제를 바르는 겁니다. 모형용 접착제 이렇게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녹아요, 부품. 아셨죠? 네, 조금씩 바르셔야 됩니다. 적당히. 자, 저는 목공용 풀이라서 이렇게 많이 바르는 겁니다. 네. 혹시 또 이렇게 또 모형용 접착제 이렇게 많이 바르실까봐 걱정이 돼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주위 카브, 네, 바로 스텝원에서
주위 카부의 메인 있는 게 수납부 벽벽을 접착하도록 되어 있네요. 일단은 얘는 옆으로 놔두고 지금 네,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위 카부 네, 주위 카부 부품입니다. 동체 배면하고 함께 사출을 했죠. 네, 여기에 요거를 세팅을 하는 거죠. 얘가 이쪽이나 네, 얘가 얘 이렇게 네. 딱 들어가네요. 비행 상태로 네, 제작하실 분들은 아마 요거를 뭐 접착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네, 뒤집어서 네.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또 가려주는 부품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잘 접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주위 상부 부품을 접착을 합니다. 네. 인환기는 좀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부품들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서 어려움이 좀 있는 거지. 일단은 네. 네. 바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비어져 나온 부분은 좀 닦아내고 혹시 또 목공용 접착제 사용해서 나중에 부품 제거 네, 분해할 때 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거가 쉽습니다. 네, 제가 가조립할 때 목공유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네, 깔끔하게 조립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부품을 분해할 때도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목공유품을 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로 이건 안 씁니다. 자, 좀 뜨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스킹 테이프로 조금 네, 이거 고정을 좀 시켜놔야 되겠죠. 네,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이런 걸 찍기 부품 재질이 좀 모르고 부품 두께가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접착제를 또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접착제를 발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굳으면서 네,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됐고 네, 반대편
두께가 네. 네, 살살 달래면서 바로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또는 부분이 좀 있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좌측 상하부 부품을 결합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플랫 서포트 페어링하고 그 다음에 휠 드레인, 네, 휠 드레인 그 다음에 주위 끝에 이제 블렌디드 윙넷 네, 이렇게 있죠. 그거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용내시고 퓨얼 드레인 플랩 서포트 페어링 일단 퓨얼 드레인 네 여기 주위 끝 쪽에 있는 요 부품을 좀 분할을 했는데 요것도 민항기 키트에서는 잘 분할하지 않는 부품입니다. 근데 지휘진은 이번에 A350-1000을 할 때 요걸 또 분할을 했어요. 바로 여기에 붙는 부품이거든요. 네 여기에 붙는 부품인데 요거를 또 디테일을 살린다고 요거를 또 해줬습니다. 뭐 고마운 거죠. 네. 좀 더 바르고 네. 반대편에도 네. 바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반대편. 네, 얘도 잘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랩 서포트 페어링 플랩 서포트 페어링을 이제 아예 따로 분할을 했고 또 따로 분할을 하면서 부품 가운데를 또 분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수축 제어하고 측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건데 일단 네, 한쪽 세트는 제가 미리 이렇게 접착을 목공유 풀로 접착을 해놨습니다. 잘 맞고요. 네. 요거를 먼저 붙이기 전에 반대편 거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크기에 맞는 거. 네, 제척 찾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가? 네, 요거네요. 아, 너무 또 이게 목공이 불이 큰 거라. 네, 조그만 거로. 좋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인네스 아자 플랩소프트 페어링을 얘부터인가?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끼우면 들어갈려나? 이것도 좌우 구분이 있으니까요. 네. 헷갈리지 않게 잘 접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맞고 윗부분도 네, 여기 라인이 딱 맞아야 됩니다. 네, 이게 안 맞으면은 네, 반대편 거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네, 주익 화면에 플랩소프트 페어링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부품 개수가 늘어나서 조립성은 조금 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디테일을 살리는 쪽으로 한 거니까 네. 자,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네.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접착을 했습니다. 이쪽 주익은 계속 뜨네요. 뜨면은 이렇게 뜨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자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주익 끝에 이제 블렌디드 윙에 뭐 샷클렛이라고 또 불리는 녀석이긴 한데 집에서다는 이 윙내에서 이제 분할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분할을 했는데 실제 기체에서는 지금 새로운 디자인의 윙넷이 적용되고 있어서 주베즈다는 A350-900을 발매할 때 이 두 종류의 윙넷을 넣어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요건 이제 구형이 되겠죠. 구형 윙넷이고 A350-900에는 지금 신형 그 윙넷이 달려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하고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이 좀 접착이 좀 잘 안 되네요. 네, 끝부분 계속 뜨는데 실제 접착할 때도 이 부분 이제 클램프로 이렇게 잡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목공용풀만으로는 계속 이 부분이 윙 누트 쪽 이 부분이 자꾸 뜹니다. 그래서 실제 그 조립할 때 이 부분 들뜨지 않게 조심을 하세요. 자, 그래서 윙넷 네. 이것도 각도 조절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네. 분할되어 있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것도 완전히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이 정상적인 이거 분들이 붙였던 플랫소프트 페어링이랑 다 떨어지네. 네, 목공이 불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이렇게 세팅하고요. 네. 네. 윙넷 요것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형률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요 각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네. 붙였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 윙넷도 아이고 또 다른 부분에 또 닿아가지고 또 떨어졌네 이게 본 제작할 때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가조립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주익에 네, 플랫소프트 페어링, 퓨얼 드레인, 네, 윙넷까지 해가지고 세팅을 쫙 다 했습니다. 일단은 자, 상태로 건조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체 조립으로 가죠. 동체 네. A350-1000 네, 동체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조립을 해놨던 조동석 바스터브 요걸 세팅을 하면 되겠죠. 여기 앞부분에 세팅을 하는데 홈이 좀 파여 있어서 네, 기본 세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보면 여기 뒤쪽에 무게추 20g 넣어주라고 되는데 그거 꼭 잊지 말고 꼭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네, 여기만 해도
세팅은 쉽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캐노피도 끼는데, 캐노피는 동체를 조립한 다음에, 자, 지난번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동체 부품 그 접착 가이드를 보면 스냅핏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조립할 때 조금 힘듭니다. 좀 타이트하게 스냅핏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조립했다가 분해했는데 이렇게 접착 가이드, 플러스 접착 가이드가 부러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발라주는 게 낫겠죠? 네. 부품 다듬기 할 때도 이게 스냅핏인 걸 알고 좀 꽉 끼우진 않았어요. 네. 나중에 뺄 때 접착 가이드가 풀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몇 개는 또 부러지네요. 근데 뭐 본 접착할 때는, 제작할 때는 뭐 모형용 접착제를 사용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동체 길이가 기니까 바르는 것도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체 중간 앞뒤에 이렇게 격벽을 좀 만들어서, 프라판으로 만들어서 넣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 재질도 좀 무른 편이고 이 동체 부품 두께가 좀 얇은 편이어서, 네, 이렇게 좀 이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동체가 조립된 상태에서도 힘을 받으면 눌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동체 그 접합 부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네, 특히 모르는 사람이 만졌을 때. 제작자는 절대 그렇게 세게 안 만지는데. 아이고. 자, 네. 타이트한 스냅핏으로 되어 있는, 네, 동체 부품인데, 일단은 끼워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얘 또 제대로 들어간 거 맞지? 노즐 엔딩 기어 수납품이 내가 또 움직였네. 얘네가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앞에서부터 맞춰 나가는 게 동체가 크다 보니까 이거 또 이것도 카메라로 찍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또 계속 움직이네.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지 마. 딱 맞았네 이제. 동체, 네, 조종사 바스터블을 안 끼운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끼우실 분들은, 네, 동체 앞부분, 네, 바스터블가 어긋나지 않도록, 네, 세팅을 해주시면서 동체를 끼우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게 또 어설픈 스냅핏으로 돼 있어가지고. 반다이의 그 스냅핏하고는 네, 거리감이 있는 스냅핏입니다. 네. 그거 생각하시고 다루시면 큰코 다치십니다. 끼웠는데도 제대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네요.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동체 조립한 다음에 만지면 좀 버텨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게 물렁물렁거려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데 격벽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안 그러면 짜개질 가능성이 좀 커요. 자,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일단은 네, 넓은 거로 이런데도 이렇게 좀 틈이 발생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네,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동체, 네, 긴 동체 일단 조립을 했고요. 자, 상태에서 캐노피를 한번 바로 세팅을 해보죠. 부품 다듬기 했을 때는 캐노피가 좀 잘 안 맞았어요. 아,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잠깐만 한쪽을 맞추면 한쪽이 뜨고, 네, 이런 상태죠. 한쪽이 맞추면 한쪽이 뜨고, 좀 아트 나이프로 좀 다듬은 다음에, 네, 다듬은 다음에. 접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약간 딱 네, 퍼펙트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네, 위에서 보면 요 가운데를 맞추면 네. 이 뒷부분, 네, 끝부분이 떠요. 그죠? 네, 뜨는 거 보시죠? 누르면 계속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잘 붙여야 되겠죠? 네, 옆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일단 저는 가조립이니까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동체 쪽은 뭐, 아, 그 다음에 요것도 붙여야 되겠죠. 동체 끝쪽에 저 APU 이그저스트라고 상부 쪽에 또 안테나 페어링이 하나 있었죠. 요거
자, 동체 제일 끝쪽에 있는, 네, 요거. 요 APU 유기됐어. 요거 분할한 것까진 좋은데, 요 밑에 투명한 항법등 몰드를 생략을 했어요. 이런 거. 좀 아쉽죠? 네. 러너 늘린 거로 네.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 붙일 자리에. 자, 여기가 되겠죠? 접착 위치는 좀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체 접합선 하시기 전에 좀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체 제일 뒤쪽 네, 여기 네, APU 이거 됐습니다. 자, 동체 쪽은 일단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키트의 이제 핵심인 롤스로이스 네, 트렌트 XWB 네, 97 네, 요 엔진 요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엔진 부품들을 따로 이렇게 좀 빼놓으면 제일 부품이 많죠? 네,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네, 엔진 부품이 제일 많아요. 자, 이 부품 중에서 아마 이 가조립 영상 올리기 전에 네, 올렸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거 네 그래가지고 목공유 풀로 일단 가조립을 좀 했습니다. 네, 조립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립을 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은 또 뒤쪽에 가서 또,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네, 일단은 제작하면서 네, 한쪽은 네, 지금 하면서 조심할 것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엔진 팬 블레이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두 개를 결합하는 방식인데, 요 부품 다듬을 때 네, 재질도 모르고 부품 두께도 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블레이드 요 루트 부분 있죠? 되게 얇게 돼 있어요. 요거 잘못 건드리시면 곧바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요거 다듬을 때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목공유 풀도 저는 이거 붙일 때는 조금만 네 나중에 이거 목공유 풀도 좀 굳으면 접착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 또 힘들어야죠. 네 이렇게 딱 결합이 잘 됩니다. 블레이드 중간에 좀 간격이 좀 다른 녀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부품 다듬으면서 약간 휘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조절을 잘 하신 다음에 결합을 하시면 돼요. 네. 이 상태로 딱 놔두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요, 뒤에 33 부품에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쌩쌩쌩쌩 돌아가야 됩니다. 완전히 네. 조립을 한 다음에도, 네. 이거 약간 걸려서 그런데 부품을 좀 조심스럽게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뒤에 보면 여기 뒤에 뒤에 37 부품을 네 여기다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봐도 지금 D37 부품하고 D33 부품이 이그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다듬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간섭이 마찰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왜안 나오냐?
이렇게. 네.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조심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부품 조립된 모습만 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도 안 들어가. 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놔두고, 자, 이제 내부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조심할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일단은 여기 위에부터 접착을 해보죠. 뒤에 39하고 뒤에 40 부품이거든요. 이제 안쪽에 엔진 팬 블레이드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밀핀 자국이 두 개씩 있어요. 이것도 수정할 겸 여기 블레이드가 이제 맞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사포질 내서 약간 직기형을 좀 넓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게다가 또 여기 또 도료도 칠할 거니까 밀핀 자국 수정하면서 직경도 약간 넓혀지고, 또 여기 또 접합선 가운데 또 접합선이 눈에 보이거든요, 바깥에서. 그죠? 네. 요것도 수정할 겸 겸사겸사 해서, 네, 직경을 좀 넓혀주는 걸로 이렇게 좀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얘도 닦아내고, 네.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돌리면, 네, 잘 돌아가요. 네. 여기서부터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2단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대로 또 놔둡니다. 네. 자, 그 다음 부품은, 자, 요 부품. 요 D36하고 D70인데, 요 부품 접착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접착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네. 설계는 잘한 것 같은데, 부품을 끼우다 보면은 좀 이상하게 좀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네. 여기까지만 딱 들어가고, 뒤에 뒤에 36 부품이 여기까지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70 부품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인데, 잘못 끼우면 이 뒤에 36 부품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붙잡고 부품이 벌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고, 조금 깔끔하게 접착하기가, 네, 좀 힘들더라고요.
네네. 이거 닦아내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엔진 카울링 여기 이제 세팅을 하는데요. 요거 이제 세팅을 해보면 또 조심할 부분이 또 보입니다. 그치. 여기에 또 목공의 풀을 골라주고 일단 얘부터 폼에 딱 띄우면 이렇게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요거는 이제 목공이 풀이니까 금방 떨어지는 거라서. 자, 다시 여기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조립해 놓은 뒤에를 여기에 이제 세팅을 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뒤에 37 동그란 부품이 바로 요 내부 부품 여기하고 좀 맞닿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요 부분을 조금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맞닿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 붙일 것도 생각을 해서 모든 부품들은 이제 잘 세팅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의 맞닿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전에 잘 돌아가는, 그쵸? 잘 안 돌아가죠. 그죠? 요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때문에 잘 돌아가던 엔진 팬 플레이드가 엔진 카울링에 접착한 후에는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세팅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꼭 보시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조립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틈이 좀 있죠? 네, 이건 퍼티로 메워줘야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앞부분 앞부품 이것도 좀 해야죠. 이렇게 해서 엔진 조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팬 카울칭 요것도 있는데 이것도 접착을 이건 나중에 하죠. 네, 저쪽은 가서 일단 두 개 이렇게 접착을 했고 넘겨서 동체하고 주익을 세팅을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조금은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빠듯하게 들어가고
보니까 뒷부분이 좀 뜨네요. 네, 뒷부분이 딱 들어가지 않고 앞부분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좀 단차가 좀 있습니다. 뒷부분도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 이제 조립할 때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부분도 네, 좀 단차가 좀 있습니다. 부분들은 되고요. 자, 뒤집어서 보면 여기도 네, 뒷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틈 보이시죠? 네, 이것도 딱 달라붙도록 해주시면 되고 반대편 반대편도 네, 얘가 좀 그죠? 살짝 뜨죠? 앞부분은 괜찮은데 네, 앞부분은 괜찮은데 뒤쪽은 좀 뜹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건조를 이렇게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요 엔진 요 마를 동안 수평믹하고 네 승강타 네 요거 또 세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평믹의 승강타도 좀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네 보기 드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다 키트에서는 이 키트가 처음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잘 맞고, 곧바로, 네. 상태에서 네, 이것도 이렇게 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반대편 표시를 해놨는데 네, 여기 오른쪽 이렇게 잘 맞습니다. 근데 네, 요거 접착 가이드 때문에 글쎄요 각도 조절이 약간은 좀 간섭을 받아서 네, 요거 각도 조절하실 분들은 요 접착 가이드 얕거든요. 네, 요 플러스 몰도 있는데 요것만 제거해서 네, 이렇게 좀 각도 조절하시면 네, 편할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엔진 세팅이죠. 네, 자 엔진 세팅하기 전에 네
요것도 있는데요. 네, 요것도 이렇게 메인 엔딩 기어, 네, 납창인데 요거, 네, 딴 거 잘 맞습니다. 단차,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요거, 요거는 나중에 접착을 할게요. 네, 요거 잡아야 돼서 잡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립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이쪽이죠. 그리고 얘가 이쪽. 그러면 조심. 깜놀해. 이 상태에서 놔두면 무게 때문에 떨어지니까. 이것도 안쪽으로 좀 빨리 들어갔네요. 제가 부품을 잡아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 봐요 또. 다행이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부품 조립할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이고, 다 떨어지네. 실제로 저는 이제 부품 접착할 때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접착을 합니다. 네. 안 그러면 이 앞부분이 무거워서 그냥 훅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네, 고정을 좀 시켜놓고 각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접착 저 마스킹 테이프를 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로 잠깐 뒤집어 놓습니다. 아이고. 네, 불안불안하네요. 네. 네,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수평리기의 승강타. 자, 이건데 이것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수평미, 네, 여기까지 세팅을 좀 했습니다.
각도 조절은 잘 되는데 이것도 수평 미익도 각도 보이시죠? 이것도 제대로 붙을 때까지 봐주셔야 되고, 아이고 엔진 또 그냥 어긋났네. 네. 그래서 일단은 목공 옆으로 좀 붙을 때까지 살짝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 보면 이제 메인 엔딩 기어 스트롯이 있는데, 저는 주로 비행 상태로 만들고 있어서 메인 엔딩 기어를 잘 조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혹시 또 주기 상태로 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메인 엔딩 기어하고 수납장까지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휠까지 그리고 이렇게 조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가지고 붙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뒤 넘기면 뭐 비행기 스탠드 여기까지 들어있습니다만, 별로 이제 이쁘지 않은 비행기 스탠드라서 이거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싸제 비행기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조립 우여곡절 끝에 좀 했고요. 아이고 부품들이 무거워가지고 얘들이 제대로 지탱을 좀 못하고 있는데, 등산 뒤집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2019년 11월 신구명으로 발매했고, 한국에는 2020년 4월에 입고된 키트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이제 부품 표면 상태는 약간 까칠하고, 패널 라인 깊이가, 패널 라인 깊이가 얕고, 균일하지 않고, 패널 라인 모서리도 두리뭉실합니다. 먹선을 넣고 싶다면 반드시 패널 라인을 파줘야 합니다. A350-1000은 A350-900에서 동체 길이만 길어진 버전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900과 달라진 부분이 꽤 있는데요. 먼저 이제 주익 위치가 900과 다릅니다. 동체 길이 증가에 따른 무게중심의 이동 때문에 주익의 위치를 900보다는 한 프레임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주익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주익 윙루트 형상, 이 앞쪽 여기 앞쪽에 주익 윙루트 형상이 900과 달라지게 되거든요. 900과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즈베즈단은 두 프레임을 이동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지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라고 즈베즈단 페이북 계정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냥 출시했어요. 네. 그리고 동체에 뚫려 있는 승객용 창문 위치가 낮습니다. 이 문제는 독일 레벨의 A350-900 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창문을 메우고 창문 데카를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면 문제 없지만, 창문이 뚫려 있는 채로 제작하는 스타일이라면 좀 고민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APU 이그저스트 분할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래에 달려있는 그 함박등을 아예 생략해 버린 점, 투명 런너 안에 공간이 참 많던데. 그리고 이제 동체 배면에 세부 디테일을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특히나 이게 삼각형 모양의 레미어 인테이크 깔끔하게 생략해 버렸어요. 그 위에 뭐 배면 디테일 단순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익을 보면 그 윙 루트에 있는 여기에 택싱 라이트를 제한하지 않았고, 키트 데칼에도 택싱 라이트 데칼이 없어요. 이건 왜 뽑아온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주익 끝에 블렌디드 윙에서 분할을 했고, 주익 화면에 플랩 서포트 페어링 분할하면서 부품 가운데 추가로 분할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축을 제어하고 측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분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A350 1000 키트에서는 퓨얼 드레인 요거를 분할했고, 그 다음에 에어러런, 예, 에어러런 주변이 볼록한 페어링 네, 네 개 보이시죠? 네 개는 일단 크기가 작고 중심축 방향이 틀렸습니다. 플랫서포트 페어링하고 동일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주익의 이 뒷전 또 면적이 넓어졌는데요. 900보다 얼마나 넓어졌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입수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미 네, 말씀드렸죠. 요거 승강타가 분할되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네, 특이하고 민항기 키트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분할된 키트가 좀 드문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키트의 핵심인 네, 롤스로이스 트렌트 XWB97 터보팬 엔진입니다. 네, 터보팬 엔진 주변에 지나는 게 보잉 787 드림라이너 키트부터 엔진 팬 블레이드를 이제 통짜로 사치로 하지 않고 분할하면서 빙글빙글 잘 돌아가게끔 부품 설계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자극받은 독일 레벨이 A350-900하고 보잉 747-8F 키트의 엔진 팬 블레이드를 분할하게 되죠. 이래서 제품 경쟁이 좋은 겁니다. 이번 에어버스 A350-1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조리 명상을 올리기 전에 엔진 영상 따로 올렸었죠. 빙글빙글 잘 돌아갑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품을 잘 접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조심할 부분은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 뭐 이 정도면 네 엔진 팬 블레이드가 조립해서 잘 돌아가게끔 해주시고 뭐 이 정도면 조립할 때 조립하시면 문제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을 것 같고 네. 좀 커서 네. 900이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길이가 좀 짧은 녀서 1000이라서 커서 조금 네, 핸들링 하기가 조금 네 조금 힘드네요. 네. 가조립도 핸들링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에 신고명을 발매했고 2020년 4월에 국내에 입고된 지베즈다 1T 144 스케일 에어버스 A350-1000 네, 가조립 드라이핏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사인 구거였습니다.